태양의 연인 민효진 씨입니다. 네. JYP에 들어오자마자 데이트 사진 찍혔는데. 아, 그때였구나. 네. 사실 기사 났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되게 많이 놀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만났을 때였어요? 꽤 만났을 때였어요. 아, 중간에 한 번 헤어지고 나서? 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네, 좀 쭉 꽤 만났을 때 사진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전화를 먼저 했어요? 아니면 그 친구한테 먼저 왔어요? 전날 미리 알았었어요. 아, 언론사에서 좀 풍동해줬구나. 네. 이런 기사가 나온다. 네네네네. 이런 기사 난다고. 네. 아니, 그러면 JYP랑 YG, 그럼 통화도 좀 하셨나요, 두 분이? 8월 현상한테 전화해서 뭐 어떡하겠냐고. 상대가 둘 다 그냥 인정하자. 둘이 예쁘게 잘 만난다. 박진희 씨 그 전에 알았고. 아니, 저는 이제 시작 때부터. 우리 둘은 비밀이 없어 서로. 시작할 때. 네. 양현석 비밀 없어. 양현석 씨도 알았고. 뭐래? 형 알았어. 알고 계셨던 걸로. 근데 뭐 통화를 하나? 그냥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를 해야. 말을 맞춰야지. 말을 맞춰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인정했는데 그쪽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되게 웃긴 상황이야. 우리 태양이가? 두 분이 이제 그 만난 게 태양 씨 그 뮤비 촬영. 그래서 태양이 민효진 씨를 추천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알고 그러니까 있었던 사이였나?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였었는데 뮤직비디오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아하. 처음 그때 보게 됐죠. 원래 마음에 있었구나, 태양이. 그치. 아,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다고 했었어요. 써니? 아, 네. 어허. 태양 씨 노래 눈, 코, 입이 주인공이 민효진 씨라는 얘기가 하시는가요? 이럴 때 또 말 안 맞으면 죄송합니다. 아, 이게. 사실 저예요 했는데,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미리 전화를 하고 와, 지금 가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노래 비하인드를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코, 입에 대한 막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렇다더라, 뭐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기회가 되면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본인이 네네.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얘기를 한다고. 네. 작사가 태양인가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요. 그거 다른 사람이어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눈, 코, 입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이상하잖아.